그러면 우리 이양현 교수님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주미 이양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미국은 그래도 어제 또 올랐네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좀 이런 모습 좀 아침부터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네. 미국도 오늘 안 좋았어요. 그 다우지수 새벽에 말씀드리면 네. 한 450포인트가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훅 올라가면서 100포인트까지 플러스 나면서 결국 장중 기준을 보면 560포인트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게 딱 하나죠. 지금 지난주에 이제 하원에서 이제 한 한 달, 두 달 정도 부채한도 협상 좀 연기해놓는 추세로 가잖아요. 네. 이제 상원에서는 아직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오늘 상원에 맥코넬 아시죠? 맥코넬 상원. 미치 맥코넬. 네, 상원 원내대표죠. 그렇죠. 원내대표인데 이분이 이제 우측막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시간은 수요일 날 오후에 협상을 낼 수 있고 뭐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를 강력히 시사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이 그림인데요. 이게 보면 560포인트가 다우지수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저점에서 이런 모멘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560포인트라는 것 자체가 다우지수니까 뭐 그 자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되게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워낙 한국은 상대적으로 등락 크기 때문에 아 미국도 그러려니 하지만 이 장 중에 560포인트가 움직인 거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는 작년 12월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강력하게 일단 부스팅이 된 거죠. 아래꼬리 쭉 달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보셔야 되죠. 봉차트로 보면. 예,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올라간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아래꼬리가 아주 길지는 않을 거예요. 초반부터 약했기 때문에. 하여튼 되게 큰 봉이 나온 거죠. 네.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을 좀 충분히 반영시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도 오늘은 또 하나가 몇 가지 더 있긴 있었어요. 뭐 ADP 민간 일자리도 있었고 뭐 천연가스도 있고 뭐 유가도 있었는데 일단은 섹터별로 먼저 보시면 네. 최근 들어서 하여튼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반등을 좀 약간은 주도하는 성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 그림 중에서 왼쪽 가운데 그림이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가 이제 우리는 별로 그 관심이 없지만 보통 분들은 천연가스가 좀 사상 최고가를 어저께 갔었거든요. 이제 아시다시피 유럽 이런 데가 지금 가스도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푸틴 대통령이 또 좀 더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그 천연가스가 10% 가로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네, 이게 지금 저희 보시면 이제 길어서 갖고는 안 보이는데 저 위에서 뚝 떨어진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네. 그러니까 10%가 떨어졌죠. 떨어졌죠. 네, 네. 아, 생산 얘기 나오면서 네, 생산 더 해주겠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어렵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유가도 오늘 2% 정도 떨어지면서 에너지 주식이 좀 오늘 약한 모습 보여줬고요. 네. 여타 것들은 전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뉴스 3 다시 한번 더 진짜 말씀드리면 뉴스 3. 뉴스 3이 저는 그 이 아침 프로의 생명이라고 보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아, 진짜. 그리고 혹시 늦게 오셔갖고 지금 이 시간부터 보신 분도 계시고 네. 9시부터 보신 분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다 끝나고 나서라도 최소한 아침 뉴스 3은 다 보셔야 된다고 보세요. 그냥 그거 보시면 하루가 쫙 정리되죠. 왜냐하면 제가 다른 방송이나 이렇게 보더라도 다 이 시간대는 뉴스 3을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더 많은 뉴스를 볼 수 있죠. 기자들을 네. 볼 수 있지만 아까 심층적으로 하나 분석하는 거는 이 시간대는 없거든요. 제가 장담컨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아까 마침 환율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 저는 뭐 약간 숟가락 없는 얘기만 해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US 달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뉴스 달러 네. 지수라는 거는 미국 달러 대비 6개 각국 화폐를 기준으로 만든 지수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여기 이제 한국은 안 들어가지만 어찌됐건 미국의 달러의 힘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지금 달러 지수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1, 2월 작년 12월 그때 이후 또 최고 수준까지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러 번 저희가 확인 드렸고 아시다시피 테이퍼링이 이제 곧 시작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또한 팩트죠. 물론 그렇죠. 지난 1, 2, 3월에 올라간 거 이후에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상당히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을 리오프닝 시즌 2로 보고 있거든요. 네. 한국도 좀 결국은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요인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 상대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네. 어찌됐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지만 결국
어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그 나라의 화폐 가치를 약간 위로 푸시 업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찌 됐건 지금 미국 달러가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요.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좀 더 제가 극명하게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은 왼쪽에 오른쪽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은 금년 초 이후의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최근 1개월입니다. 금년 초 이후에 S&P 500이 제일 위가 되겠고요. 한 17%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은 선진국 지수라고 표현하십니다. 선진국. 여기 선진국이라고 하면 이제 북미 그리고 유럽, 뭐 유럽 네.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일본, 호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게 들어가고요. 그 밑에 이제 잠시 전에 직전에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이머징의 MSCI군이 이머징 표현되어 있다는데 그 이머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S&P 500 17% 그리고 미국의 그 선진국이 5% 그다음에 MSCI 이머징이 4.5%밖에 안 올라갔어요. 물론 작년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이머징이요. 근데 오른쪽 보면 최근 1개월이거든요. S&P 500 빠졌죠. 3.5% 빠졌는데 최근 그 한 달 동안에요. 그다음에 이머징 그 선진국 좀 더 빠지고 제일 많이 빠진 게 이머징이거든요. 그것은 이머징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머징이 지금 변동성이 지금 클 수밖에 없는 시기적 특성이 있다. 그것이 지금 원달러 환율은 어제도 좀 우리가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추세로 좀 이해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비트코인 잠깐 보여드리면 비트코인이요? 예, 비트코인 오늘 또 크게 올랐잖아요. 올랐어요? 네, 오늘 올라서 5만 5천 달러가 또 갔거든요. 아, 미국에서 뭐 저 저거 된다잖아. 중국처럼은 안 한다는 거야. 그렇죠.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주 초에 이제 자기네는 이제 그 암호화폐 금지 안 한다고 했는데 오늘 또 SEC에서 확인해 줬어요. 아, 금지할 계획은 없다. 그런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관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저 자신 뭐 그렇게 전문 지식이 없고 해본 적도 없지만 많은 분들 해보신 분들 여기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딱 이거죠. 한 2, 3년 전에 했을 때랑 작년 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개인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위아래가 많았었는데요. 샀다 팔았다 많았는데 작년 초 이후에 가장 큰 특징은 기관 투자가들이 조금씩 사갖고 묻어놓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이 수급에서는 핵심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거는 이게 주가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올라갈 때마다 똑같이 반복된 논리긴 하나. 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사실일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뭐 탐내도 얘기하고 캐시오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신뢰가 갈지 안 갈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이제 거기 동의하나 안 동의하는 데를 떠나서 캐시우드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 탐리도 비슷한 얘기 하는데요.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기관 투자가들이 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이게 40년, 30년, 20년 되면서 금에 대한 비중을 늘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거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관 투자의 비중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걸 믿고 얘기하는 거고 아닌 사람은 말도 안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일단 아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이제 트렌드에 관해서 하나만 더 말씀하는 게 더 추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이제 어펌이라는 거 처음 이슈가 됐을 때 아마존에서 어펌에 네. 대한 파트너십을 했을 때 이게 할부 얘기했었잖아요. 아. BNPL이라고 해서 예. Buy Now, Pay Later인데 그게 할부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일하시는 분들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마 마트에서 뭘 물건을 조금만 사시더라도 네. 그래서 옷을 사시거나 뭐 하더라도 심지어는 제가 일주일 하면서 병원에 가요. 아파갖고 병원에 가면 이렇게 도수치료를 받거든요. 할부 얘기하죠. 아니 그게 저는 제가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사업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프로토콜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하면 그냥 두 가지를 물어보죠. 할부? 일시불요? 할부? 할부 일시 물어 항상 물어보고 그다음은 항상 물어보죠. 영수증 드릴까? 이게 시리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우리나라 결제 시장에서 할부가 몇 프로인지는 제가 찾아보질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이건 일반화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제 3개월 무이자로 돌아간 나라라고들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게 익숙한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은 그게 거의 없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미국은 대부분 이제 $1,000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지금까지 대부분은 돈이 없었더라도 살 수는 있죠. 그렇죠. 대부분은 거기는 미니멈 페이먼트를 하죠. 20달러, 30달러. 우리나라에서 말로 리볼빙이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리볼빙을 하면 최소 어느 정도 입금하면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이자를 크게 물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유일한 거였는데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페이팔도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조금씩 이제 그 제3자가 들어가서 네. BNPL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3자.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업을 누가 하냐면 삼성카드면 삼성카드. 우리 카드 우리 카드가 하는 거거든요. 그걸요. 비자나 마스터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제3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서양에서 더 커진 나라가 먼저 커진 나라가 호주예요. 호주. 호주는 결제 시장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제가 미국 해외 건 알아요. 10%를 들어갔는데 미국은 고작 3%입니다. 지금 3%. 그러니까 3%니까 이제 포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거 아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A라는 백화점이나 A라는 가게에 갔더니 그 옵션이 없는 거야. 할부 몇 개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업소에 가면 할부가 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살지에 대해서 선택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마존이 먼저 이제 어펌만 갖고 얘기하면 아마존이 어펌이랑 파트너십을 했어요. 특히 이번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춰서 한번 크게 이런 한 거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번에 타깃과도 어펌이 또 손을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 20% 더 급등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일 거다. 그래서 뭐 비자도 어디랑도 하고 비자는 이미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스터카드도 하고 그 스퀘어도 인수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고 아마 앞으로도 들으실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랑 이 사업을 한다 그러는 거 추진할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도 여러분 관심 갖고 보시면 좀 이런 게 이제 확산이 되면 네네.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그 파는 애들한테 플러스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결제하면 결제에 관련 사는 사람한테는 도덕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과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있겠고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좋긴 좋죠. 파는 게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근데 파는 거에 네. 수수료를 누가 내냐. 수수료를 사는 사람 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네. 사는 사람이 그 파는 사람이 여기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어펌이라는 곳에 파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조금 좋은 거죠. 좋아요? 물건이 많이 팔려있죠. 왜냐하면 많이 팔리니까 좋다. 네. 수수료는 내지만 수수료 내죠. 그러니까 수수료에 내기로 그 수수료 갖고 어펌이랑 같은 데가 돈을 수수료에 뭐 가격에 전가되지 또 그렇죠, 그렇죠. 가격에 전가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 좋을지 예를 들면 비자가 더 좋을지를 이제 고민하는 비자나 건데 비자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좋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그 결제가 떨어지니까 좋은 거고 아마존도 좋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은데. 누구나 자동차를 쓰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과소비가 있겠죠. 아마 우리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월에 이제 카드 회사에 내는 그 카드 매출 수수료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뚝뚝 떼가는데 네. 와 씨. 네? 그래서 비싸죠. 네? 미국이 더 비싸죠.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는 또 전 세계에서 카드 사용률이 제일 높은 제일 높은 정도라 뭐. 1,000원, 2,000원짜리도 카드 긁으니까. 네. 네. 현금 안 갖고 다니는 젊은 신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 자신도 네. 마찬가지. 페이도 있고 뭐.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라 여러분 좀 관심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여튼 현재 주식시장이 한국도 결국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리오프닝 시즌2에 대해서 저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게 진짜 뭐 코로나 끝났냐 안 끝났냐 얘기하지만 그거를 저희가 전문 의학자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저는 이제 팩트만 갖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영국이랑요, 미국, EU의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이겁니다. 지금요. 이게 작년 말부터 해갖고 금년에서 후 이게 첫 번째 박스가 1, 2, 3월에 네. 올라갔다 확 떨어질 시기였죠. 저게 이게 숫자는 모르셔도 되고요. 네. 10만 명당 몇 명이 확진인 거고요. 그 시기가 떨어졌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고 지금 한 달 전 지금 네. 그 다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진자 수입니다. 지금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그 약간 평화화돼 있잖아요. 지금요. 더 늘지도 않고 뭐 이런 정도 수주고 있는데 다음은 이거랑 맞물리는 그림이 100명당 백신 접종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1차입니다. 1차. 두 번째는 완료는 1차도 있고 2차 두 번 맞는 것도 있고 나는 하나만 맞고 끝나는 것도 있잖아요. 어찌된 건 완료인데요. 첫 번째가 또 1, 2, 3월에 급증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지금요. 그걸 평화를 해서 이제 제일 밑에서 크게 올라가는 건 이제 대한민국이랑 우리나라를 넣는 거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완료인데 완료도 이제 다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거는 확진자 수가 크게 내려가면서 지금 그 어떤 리오프닝 시즌 2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에 되겠고요. 그에 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비슷한 시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루월드 그룹의 짐 폴슨도 지금 리오프닝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사이클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리오프닝이 여러분 무조건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리오프닝 되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어떤 방점 찍히고 결국 금리는 올라가는 거고 경기 민감이 되고 그러면 결국 경기 민감과 성장주 IT랑 약간 반대 개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1, 2, 3월에 한국 주식 때 어떤 것들이 올라갔느냐 하면 궁금해요. 생각해 보시면 얼추 저는 간접적인 그렇죠. 힌트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로슨 여전히 시장을 아주 냉정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더딥 저가 매수하는 거 안 된다. 딱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뭐 10% 15% 조정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0%는 기본이고 20%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저점 매수하지 마라. 지금 하면 이분은 얘기를 제가 약간 과장해서 한국말을 표현하면 큰일 난다 얘기하고 있죠. 이분은. 네, 지금 저점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니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오펜하이머도 예를 들어서 거의 아주 그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어찌됐건 로테이션과 리밸런싱이 함께 진행되는 시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갔던 것들이 약간 쉴 수 있고 안 올라갔던 것들 즉 1, 2, 3월에 올라갔다 쉬었던 것이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제레미 시겔 교수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야구를 비교해서 지금 8월 말에 와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고 이분은 인플레이션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인데요. 결국은 이분도 성장주 특히 기술주의 부담이 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얘기도 곧 나오겠지만요. 그러면서 다만 이분도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그리고 배당주 리츠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이번에 금 같은 것도 좀 사야 되는 뭐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만 이런 전통적인 걸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부터 약간 좀 반대 의견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의 마리코 콜라노믹은 미국 증시에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하락에 적극적인 오타가 났는데 적극적인 매수. 그러니까 앞서 마이크로슨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적극 매수를 해야 된다는 떨어지면 사라. 네. 그리고 지금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코스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말까지 얼마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두 달 반인데 여전히 9% 올라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4,700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 조정이 9월 2일부터 지금 5% 이상 떨어져 5% 남짓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부터 딱 45일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그 얼추 됐잖아요. 근데 과거 보면 통상 이 5% 조정이 회복되는 기간은 95일 정도였기 때문에 얼추 벌써 반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분의 얘기는 이제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경기도 좋고 당연히 이익도 증가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또 9%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분 시각은 시가총액의 큰 주식 위주로 형성되기 때문에 지수라는 것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인 것들이 조금만 올라가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에 끊을 놓으선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특히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오히려 우리 시청하신 분들 특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뭐 한국 주식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하면 폄하. 그러니까 뭐야 저 사람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댄 아이브스 얘기하면 또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 딱 왜냐하면 좋은 얘기를 하면 좋다고 얘기하는 분이 그렇지. 많아요. 예. 댄 아이브스는 기술주 담당입니다. 테크 담당한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회사의 이사인데요. 금리 상승과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최근 하락한 기술주 있죠. 지금 하락한 거 아닙니까? 금리 올라서 기술주 네네. 중심으로 빅테크들이 쓰였는데 그것들의 걱정은 이분 표현을 하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순식간에. 그 순식간이라는 표현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놀이동산 이럴 때 가면 그 롤러코스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뭐 바이킹 순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때 잠깐 놀라는 정도. 라는 정도로 이 사람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그런 쪽이 간단히 얘기하고 있고 연말까지 최소 그런 것들이 10% 이상 올라가는데요. 가장 기본은 이분의 근데 사실 이런 얘기도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이분의 평소의 주장인데 세상의 모든 것들의 어떤 비즈니스 환경이 디지털로 변환된다는 겁니다. 네. 디지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5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음식을 시키려면 전화 있잖아요. 전화 다들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부터 모바일로 다 끝나잖아요. 앱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그렇죠. 하나의 디지털 그분의 이분의 표현을 보면 용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변혁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분이. 그래서 디지털 변혁 시장이 내년 이후에도 2조 달러 이상의 큰 규모가 열린다는 겁니다. 2조 달러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시장이 엄청 큰데 지금의 잠깐 이런 조정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식의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분이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딱 얘기하는 것들이 클라우드 그런 것들 있죠. 클라우드요. 그리고
5G가 가져오는 놀라운 속도의 변화 이런 것들 얘기하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목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네. 이름 적어놔. 대나이브스 네. 5G. 네. 아 이거 아 그래서 제가 잠을 적어왔죠 또. 다시 보기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5G 수중의 탑픽은 애플 얘기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섹터의 토픽은 마이크로소프트, 도큐사인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사이버 보안에서는 뭐 텔로스라든가 셀포인트, 팔로알토, 포트네 이런 거 여러분 좀 아시는 분은 들어본 회사가 대부분일 거예요. 몇 개 빼놓고는 해서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 이런 거 하나는 찾아보시면서 좀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증권사 있으면 거기서 좀 담당자한테 좀 상담 좀 받으시고 매매 타이밍 한번 잡아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꾸준히 얘기하지만 10월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어찌 되겠느냐라는 것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10월. 네. 9월도 네. 이제 9월은 이제 1년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마이너스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연 그 월 0.8% 정도 올라야지 연 10%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달에는 좋지 않았는데요. 10월 시장도 출발 자체는 딱 그림 하나로 끝나죠. 위아래 등락 업다운 업다운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지난주에 보여드리는 게 이 그림이잖아요. 그 통계를 보여드렸는데 9월에는 마이너스 1%인데 10월은 이제 0.44%가 오르긴 올랐으나 확률이 크지 않고 이 박스를 그려드렸지만 10월도 초반보다는 중반 그리고 중반부터 좀 회복하다가 하순에 가서 다시 떨어지는 그림이요. 이게 물론 통계입니다. 통계. 그래서 이제 이걸 정확하게 이제 뭐 돋보기도 안 보이니까 제가 제 말을 이제 통계를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 딱 보시면 10월의 최저점이 경험적으로 보면 10월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10월 말에 주식을 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 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야. 이게 요 제일 낮은 날이 10월 말이었다 보여야 되겠고요. 그거를 오늘 새벽에 제가 우연히 CNBC 보다가 그래서 CNBC 오늘 화면을 캡쳐해왔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 그림이야. 그 아래 그림을 파란색이 근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CNBC나 저희나 다 똑같은 그림을 그 보고 있는 건데 지금요. 이게 아래가 1년짜리 그림입니다. 1년짜리 그림. 1950년부터 아, 지금까지. 평균. 네. 1년의 그림인데 지금 딱 저게 오늘까지의 그림입니다. 지금. S&P 500. 위에 빨간 게. 네. 물론 똑같지 않죠. 똑같지 않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아, 너무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 대충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러려길 뭐. 기대하죠. 네, 네. 그걸 기대한다는 정도의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좀 그 오늘 그 사실 제가 오늘 그 이 코너에서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지금 대표님, 아, 김프로님 맞죠? 아,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선언해버리시네. 그냥 마지막으로 제일 뒷부분 가서 오늘 네. 마지막으로 특별한 한 가지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 물론 이제 제일 뒤에 보시면 타임 인더 마켓이라는 거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준비해 주시면 그 네. 얘기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타임 인더 마켓.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하시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국은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 기준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타이밍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어떻게 많이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 지금도 보면 왜 그 한 달 전에 팔았다 지금 다시 사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다들 얘기하실 수 있고 후회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얘기의 과거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주식시장에서의 타임 인 더 마켓이라는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1977년부터요. 40년 동안에 매년 만 달러씩을 꾸준히 주식에 투자한 3남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그러니까 왼쪽이 제인이고 가운데가 잭이고 오른쪽이 존입니다. 3남매 얘기인데요. 매년 만 달러씩 꾸준하게 40년 동안 투자한 건 맞아요. 맞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제인은 운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년 중에 제일 쌀 때 산 겁니다. 1년 언젠지 모르지만 이 친구는 운이 좋아갖고 능력치죠. 능력치가 있어갖고 네. 1년 중에 제일 싼 날에 사갖고 또 40년 동안 매년 그렇게 해서 주식을 모아간 사람이에요. 매년 제일 싼 날 산 거예요. 능력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잭이라는 친구는 그런 거 모른다. 그래서 자기는 매일 첫날 샀어요. 첫날. 1월 2일 열리자마자 샀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했고요. 네. 세 번째는 약간 운이 없어요. 운이 없어갖고 제일 비싼 날 샀어요. 1년 중에 제일 비싼 날. 그렇지만 40년을 계속 모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인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네. 제일 싸게 사기를 원하는데 그 40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연평균 제일 잘하는 여자도 남매 중에 여성도 연평균 9.3% 올랐고요. 첫날 산 사람도 9.1% 올랐고 아주 운이 없는 사람은 약간 처지지만 그들도 8.8% 올랐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이 없네. 무슨 차이냐면
많은 분들이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럴 수는 있어요. 한국 주식은 워낙 변동성이 있고 환율의 문제 다 있지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너무 민망감하게 타이밍보다는 늘 말씀드려 언제 시작하냐? 좀 계속 말씀드려요. 오늘 한 주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그래서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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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왕 교수님이 뭐 퇴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퇴사요? 다음 주부터 그 저희가 막 그 우리 이왕 교수님하고 장우석 본부장하고 회의를 한 두세 달 했죠. 그렇죠. 두세 달 논의를 하다가 네.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이렇게 커지는데 네. 미국 시장의 마감 그 시장부터 그 좀 그 생생한 거를 야, 저희 그렇잖아요. 7시 반에 뭐 미국 시장을 좀 감아하긴 하는데 그냥 살짝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에, 미국 투자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생생한 에, 뉴욕 시장의 분위기를 좀 에, 심층적으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네. 에, 일종의 뭐라 그래요? 분가를 하십니다. 분가. 그래서 6시 반부터 7시 반 사이에 에, 장우석 대표와 우리 장우석 본부장과 우리 이항영 교수님 이 같이 나오셔서 네. 예, 미국 시장은 아주 그냥 샅샅이 분석해지는 걸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예, 그 시간대 보시라는 얘기 다음 예고하신 주 거예요. 화요일 예. 아침 6시 반, 반. 예. 네. 우리 3프로TV 채널에서 보실 수 있는 예. 거죠? 그렇게 예. 하고 이제 미주미와 저희가 얼라이언스를 해서 또 예, 같이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항영 교수님은 요 시간 목요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뵙고 다음 네. 주부터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매일 네. 데일리로 네. 우리 이항 교수님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근데 매일이라니까. 아, 열심히 해야죠. 네. 네. 잔뜩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항영 교수님 미국 주식입니다. 미주미의 이항영 교수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매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